영양제의 엉클 성우만입니다. 금일은 추천 실내 식물 키우기 2편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식물들이 너무 다양하게 많고 그리고 지금 나와있는 식물 종만 대충 세도 한 500여 종 될 것 같아요. 그 식물들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상세한 내용들 그런 것들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즌에 유행하는 식물들 위주로 해서 한 편씩 작은 소재로도 다루고 더 디테일하게 내용을 다룰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자주 물어봐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래화의 단지로 식물 사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네, 미래화의 단지 근처에 도착을 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아프리카 절기도 물건이 좋습니다. 앞에 나오는 야생화집도 있고 전부 다 도매집입니다. 그래서 도소매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다른 도매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조경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식재도 전부 팔고 그리고 식재를 직접 해주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식물 사시고 맞은편에 가셔서 물건을 심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올 때마다 느끼지만 정말 크네요. 환풍기 시설 위에 있는 비닐막은 계절에 따라서 겹겹이 그리고 그늘막까지 다 처지게 됩니다. 처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식물이 금전수입니다. 앞에 보이는 보석 금전수는 잎 사이에 간격이 좁고 잎이 작고 수형이 좀 낮은 형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가격이 좀 높은 편이에요. 일반 금전수보다 한 두 배 정도 높다. 38,000원 하네요. 60% 도매가 나올 것 같습니다. 되게 안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전수 키우시는 분들은 요즘에 보석 금전수를 많이 사죠. 자, 금전수는 다육질의 식물입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 있는 구근을 잘 키울 것인지 그것을 유의하셔가지고 키우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일반 금전수인데요. 잎과 줄기 자체가 조금 더 길고 크고 그리고 얇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번식을 어마어마하게 잘하기 때문에 잎 한 장 떼놓고 젖은 흙에 꽂아 두시면 그대로 번식이 됩니다. 그리고 줄기를 자르셔가지고 꽂으셔도 그대로 번식이 되고요. 자른 줄기 옆에서도 이렇게 새 잎이 나오는 그런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쉬운 식물이 됩니다. 주의사항은 과습입니다. 과습을 하시게 되면 구근과 줄기, 잎순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전부 다 녹아버려요. 썩어가지고 녹아버립니다. 자, 뿌리가 많이 발달을 하면서 그리고 구근을 살찌우고 구근이 다시 줄기와 잎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흙을 말려가면서 키워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방습제를 넣어놨어요. 그 정도로 습도 관리를 많이 하셔야 되는 식물이고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완전 다 말랐다, 그죠? 흙에 수분감이 전혀 없는데도 아주 싱싱하게 잘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과습을 안 하고 건조하게 키워주시는 것이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다. 성장 온도는 16에서 20도 구간에서 성장을 하고 겨울나기는 10도에서 13도 구간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너무 추운데 두시면은 쉽게 냉해를 입어요. 그래서 추위로부터 보호해서 키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빛의 양은 밝은 그늘에서 키워주시는 것이 좋은데 너무 어두운 곳에서 키워주시면은 줄기와 잎이 힘이 없어져요. 힘이 없이 이렇게 휘어져 버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빗양을 늘려가지고 탄탄하게 수형을 잡으시면서 키워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식물은 후마타 고사리입니다. 후마타 고사리는 밝은 그늘, 나무 그늘 같은 곳에서 성장을 잘 할 수 있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가격이 아주 저렴하게 나왔네요. 7,000원이면 4,200원 도매가 되겠네요. 그리고 너무 그늘진 곳에 키우게 되면 노란 잎을 만들기 때문에 밝기를 조절해가면서 밝은 그늘에서 키워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성장 가능 온도는 15도에서 25도 구간에서 잘 성장을 하고요. 월동을 하실 때는 5도선을 지켜주시는 것 중요합니다. 추위에 어느 정도 강하지만 자생지에서는 마이너스 7도까지 이렇게 견딜 수 있다는
자료는 있지만 화분에 국내에서 키우시는 경우에는 5도 선을 맞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공중습도 유지하는 것도 고사리 종류에는 아주 중요한 게 되고요. 물주기도 겨울 구간은 좀 말리면서 물을 주시고 나머지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는 충분히 줌으로써 습도를 맞춰주시는 것, 그게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후마타 고사리, 보스턴 고사리, 이런 고사리류의 식물들은 포름알데히드 제거 능력이 좋기 때문에 새집 증후군, 그리고 공기 정화 능력, 이런 게 우수해서 키우기를 권장해 드리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뿌리도 이 수태에 잘 흡착이 돼 가지고 줄로 고정시켜 두는 경우에 행잉 플랜트로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콩고입니다. 콩고는 필로덴드론 속에 속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열대식물에서 키우기가 가장 난이도가 낮은 식물 중에 하나고요. 음이온 발생량이 많아 가지고 실내 식물로 추천을 드리는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가격도 착하고 키우기, 관리하기 난이도도 낮은 편이라서 초보자 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은 식물이고요. 실내에서 키우실 때는 흙을 3분의 1 정도 말린다는 느낌으로 키워주시는 것이 좋고요. 가습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빛의 양이 조금 작아도 성장을 잘 하는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빛량이 작으면 잎이 작아지고 줄기가 가늘어지면서 여러 개로 나뉘고 힘없이 이렇게 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좀 늘려주면서 밝은 그늘과 같은 곳에서 키워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성장 온도는 21도에서 29도 선에서 잘 성장하고 저녁의 온도는 한 15도 선이 좋습니다. 겨울나기 온도는 10도에서 13도를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할아버지 수염을 닮은 스페인 이끼 수염 틸란드시아입니다. 수염 틸란드시아와 이온안사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수염 틸란드시아는 아메리카 대륙 중남부 사막이 원산지인 식물입니다. 요즘에 인기가 있는 이유는 공기 중에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주로 나무나 바위에 붙어서 사는 착생식물이 됩니다. 화분과 흙이 필요 없이 공중에 걸어 놓으면 되는 그런 키우기 쉬운 원의 식물이고요. 햇볕을 좋아하는 그런 식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뭇잎에 의해서 빛이 너무 가려지는 경우에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빛의 요구량이 좀 되는 식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틸란드시아에 물 주는 방법은 대야에 물을 받아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담궈 두시면 돼요. 그래서 수염 틸란드시아도 마찬가지고 위에 붙어 있는 이온안사도 함께 물에 담궈 주시고요. 30분 정도 있다가 잘 말려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빨래 말리듯이 말려 가지고 키워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햇볕이 충분한 공간에서 말리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수분감이 전혀 없도록 만든 다음에 실내에서 키워주시는 것이 훨씬 더 융성하게 잘 살게 됩니다. 또한 포름알데히드 같은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함께 키워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에어플랜트로 아주 유명한 틸란드시아 이온안사입니다. 이온안사는 파인애플과 틸란드시아 속의 착생식물입니다. 그래서 공중뿌리를 내고 나무에 매달려서 사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공중에 있는 습도와 양분을 빨아들여서 자생을 하는 식물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작품을 만들어 놓은 것도 나무에 붙여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온안사는 기생식물과 다르게 착생식물이기 때문에 원 식물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종류도 500여 종 이상 아주 다양한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미세한 솜털로 수증기와 유기물을 흡수해서 성장을 하는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번식력과 자생력이 강하기 때문에 애완식물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쉽게 자구를 내고 공중에 뿌리를 내면서 잘 성장하는 식물입니다.
특히 유의하셔야 될 유의사항은 물주기 이후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잘 말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고여서 사이가 썩지 않도록 충분히 잘 말려주시는 게 잘 키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추천 식물 키우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